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금방,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뭐, 무효, 그지? 무효 뜻. 그 다음, 무효의 종류. 항상 행거 제목을 기억해야 된대, 이게. 아까 무효라는 것은, 아까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그 다음에 주장 안 해도 효력 발생 안 하는데, 주장하는 이유는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귀책 사유 있는 자, 강행 규정을 뭐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거. 하고 무효의 종류는 세개 있다. 절대적, 상대적. 상대적 2개. 비진이 통정. 그다음에 확정, 미확정.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무슨 확정? 미확정. 유동적 무효 몇 개? 3개.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거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잘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전부, 일부. 하면은 일부 무효의 법리, 그지? 그럼 일부 무효의 법리하고 같은 이론인가? 무슨 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전환. 하고 요거는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건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인 건 아까 몇 조? 108조 통장, 그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지. 하고 그다음 취소는, 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취소는 이런 거죠. 취소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취소 178, 6페이지 취소. 몇 페이지? 176페이지. 취소인데, 그치? 취소는 무슨 소? 취소. 무슨 소? 어떻다? 그렇지. 이게 요 취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지, 그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 취소 나오면 일단 뭐하다? 유효. 일단은 뭐하다? 유효. 이름 뭐하다? 유효. 네. 그지? 여기서 무슨권자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했어? 소급해서 무효. 그러면 결국 그러면 취소 뜻은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라고 한다. 예? 됐습니까? 예. 취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뭐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는 뭘 가지고 내놓냐 하면은 갑을병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다. 취소는 뭐로서 하노? 의사표시로 하잖아요, 그지? 그럼 일단은 뭐 하다? 유효. 요것도 뭐 유효인데. 의사표시는 누가 하느냐면 갑만이 하잖아요, 그지? 갑이 누구에게? 오직 상대방에게만 한다. 갑이 병한테 야 취소한다 했다고 병한테 죽사발 나는 거지. 어? 나는 어라고 했는데 너가 왜 와서 취소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취소는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무슨 방, 상대방은 무슨 직, 오직 무슨 방, 상대방. 그런가?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177페이지 있잖아, 그지? 몇 페이지? 177페이지 그 법조문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권고, 그 취소는 그 상대방. 무슨 상대방? 그 상대방. 무슨 직? 오직 상대방. 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갑을병 하면 무슨 직? 오직 을에게만 됐습니까?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에게만 포괄승계인, 그지? 되겠습니까? 예. 무슨 방? 상대방,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상속인, 그지?
상속인은 당연하고 이거 오직 무슨 방 상대 요거 잘 된다. 이거 너무 틀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두자로 뭐라 넣어? 바보. 근데 틀리는 사람 많다 적다? 많다. 아 미치는 거지. 무슨 직? 오직 상대방. 그지? 그러면 하면은 이제 유한 게 뭐가 되고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되면은 뒤 사람도 뭐 무효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 누구한테 갔을 때는 못 찾아오노? 차고, 사기, 강박. 다시 뭐? 차고, 사기, 강박.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몇 개? 세 개.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근데 제한능력자는 누가 가지고 있든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딱 차고는, 아니, 취소는 딱 네 개밖에 없다. 무슨 능력?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지? 근데 제3자한테 가가 있을 때 제한 능력은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고 끝까지 막가파. 근데 차고 사기 강박 세 개는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런 거 이제 내는 거지. 그지?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유연데 의사표시로 무효화시키는데 의사표시는 오직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그지? 하고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인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유효인데 유효로 하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뭘 한다? 추인. 그지? 추인이 있으면 무슨적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무슨적 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그래서 여러분 미확정적인 거 찾으세요 하면 몇 개 찾아야 되노? 미확정적인 거 찾으세요 하면 몇 개? 여섯 개 찾아야 된다. 107, 100, 아니, 아까, 미확정적인 것 하면은 몇 개 찾아야 된다? 몇 개? 아니, 몇 개? 일곱 개. 유동적 무효, 아까. 어느 거?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 세 개 하고, 그 다음 취소. 취소는 이걸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무슨 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래서 미확정적인 것 찾으세요 하면 몇 개 찾아야 된다? 빨리? 일곱 개, 무효 몇 개, 세 개,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취소, 할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렇게 나온다. 잘 나온다. 여기서는 책에 있는 걸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인드가 돼야 돼. 이게. 무효 취소에서는 나왔을 때. 금방 아까 미확정적인 거 찾으세요. 몇 개 찾아야 된다? 일곱 개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취소 찾으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 유동적 유효인 것 하면 몇 개? 네 개 취소 무슨적 유효인 것? 유동적 유효인 것 몇 개? 네 개 어느 거?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런 거 가지고 된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무슨적 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변하는 거 이게 뭐 나온다? 추인 추인은 취소권자가 내가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 추인은 요 취소권의 포기. 무슨 권의 포기? 취소권의 포기 의사표시다. 그지? 그렇게. 그럼 누가 합니까? 취소권자가.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취소권자는 바로 무슨 권자? 추인권자다. 되겠습니까? 네, 그거 하는데. 자, 근데 우리 취소권자에 여러분 거기에 176페이지에 되겠습니까? 176페이지에 140조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대리인. 그 다음에, 뭐, 승계인. 있잖아, 그지? 여기 대리는 저번에 했죠. 이미 대리는 자기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고. 이미 대리는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지?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런 거. 그 다음에 승계인. 있는데, 요 승계인도, 포괄 승계인 뿐만 아니라 무슨 승계인도 된다? 특정 승계인도 된다. 이거 중요하다. 그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다. 요게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인데, 자, 제한 능력자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가, 이런 법률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 그지? 근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제자리 돌아올 수 있다.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누가?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취소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취소권자는 바로 무슨 권자? 추인권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 인도 안에 제자리 돌아오는 거 뭐는 할 수는 있다.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추인은 못한다. 그러면 취소도 하고 추인도 하면 이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지. 그래서 제한 능력 인도 안에 제자리 돌아오는 건 뭐만 할 수 있고 취소만 할 수 있고 제한 능력 인도 안에 뭐는 못한다. 추인은 못하고 추인은 언제?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러면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이걸 무능력자 같으면 뭐가 되고 난 뒤에? 능력자가 됐을 때는 종전의 행걸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러면 이건 요거는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뒤에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법률용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다른 말로 한자로 하면 종료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했다 안 그러면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다 다시 뭐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다 뭐하다 빨리 띵 띵한 상태에서 뭐는 할 수 있다?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제자리 돌아오는 거니까 뭐는 할 수 있지만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추인. 추인하려면 언제?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띵에서 벗어난 후에 그걸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끝난 후에는 종전에 만약에 취소 안 했으면 뭐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추인. 되겠습니까? 그럼 자 다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제자리 돌아올 수는 스스로 제자리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스스로 뭐는 못한다? 추인. 추인은 뭐가 되고 난 뒤에?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그치? 그럼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띵 정상. 그럼 만약에 사기당했다. 뭐합니까? 띵. 띵한 상태에서 뭐는 할 수 있다. 취소는 할 수는 있어도 뭐는 못한다. 추인. 추인하려면은 띵에서 뭐한 후에? 벗어난 후에.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취소는 띵 정상. 언제든지. 근데 추인은 항상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요게 요거 요거. 응? 그러면 자 법정 대리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네 개로 나눈다. 주어 당사자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는 다시 법률행위 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 취인은 항상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주어 앞에 뭐가 붙어 있노? 당사자는. 근데 법정 대리는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입니까? 띵입니까? 정상이지. 그래서 언제든지 취소, 언제든지 추인. 이렇게 네 개. 근데 이제 원래 주어가 당사자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시험에 당사자는 이런 말 없으면은 당사자를 가리킨다. 법정 대리는 항상 주어 앞에 법정 대리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앞에 주어 생략되어 있다. 무슨 자는? 당사자는 취소는 무슨지 언제든지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취소 언제든지 추인. 근데 요거 주어 법정 대리인이 붙었는데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나오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딱 나온 게 앞에 무슨 대리인이 딱 붙어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 끝난 후에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치. 선생이 딱 보면 바로 답이 보이거든. 근데 그걸 쭉 읽으니까 이제 뭐 개판되는 끝.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쨌든 취는 취소든 취인이든 뭐로서 하노? 어사표시로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법정 취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취소에서는 뭘 가지고 잘내냐면은 아까 있죠? 취소권자가 내가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의사표시로 확실하게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까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를 뭐라 그런다? 취인 이랬지, 그지? 뭐로 의사표시로,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근데 그 다음 또 아까 그럼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당사자는 아까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뭐한다? 취인 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하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서 알고서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일반 추인은 잘 본다 이게 무슨 추인은? 일반 추인은 두 개 됐습니까? 당사자는 앞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자는?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뭐 종료로 한자라고 해가지고 그지? 끝난 후에 하여야 하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행사 이렇게. 여기 지금 두 가지지.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하고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그지?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일반 추인은 뭐로 사노? 아까 뭐 의사표시로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은 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83페이지 그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은 요 법정 추인인데 요 법정 추인은 여러분 법정 추인은 자 취소권자가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행위를 하면은 그 여섯 가지 행위 하면은 뭐한 것으로 본다? 취인한 것으로 본다. 뭐한 것으로? 취인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슨 취인? 법정 취인. 그러면 요 법정 취인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 하면은 요 상대방의 뭐를? 신뢰를 보호. 뭐를 보호? 신뢰를 보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취소권자가 됐습니까?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취소권자가 채무자다 말이지. 취소권자가 무슨 자? 채무자. 다시 취소권자가 무슨 자? 채무자. 왜 여러분 이행 안 하려면 어찌 하면 되노? 이행 채무자인데 자기가 채무를 이행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노? 취소하면 되지. 왜? 취소하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 맞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무슨 자인데? 채무자인데 자기 채무를 뭐 합니다? 이행을 합니다. 뭐를 한다? 이행을 하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아, 저 사람 뭐 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믿는다 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뭐 한 거로 된다? 추인. 그치. 그래서 요 취소권자가 요 여섯 가지 행위 고기. 1번. 이행하거나 안 가면 이행을 뭐 하거나 청구하거나. 여러분 취소할 것 같으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행 청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취소권자가 자기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걸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거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계라는 말 안에는 경계는 계약입니다. 무슨냐? 계약. 계약은 그 새로운 합의,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데 경계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계약이라는 말 안에는 뭐 합의한다는 말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취소하는 거죠.
근데 하자를 뭐 삼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담보 제공도 뭐 담보 제공하려면 계약이라는 게 들어 있다 여기도. 담보도 뭐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계약. 그래서 2번, 3번 안에 아 3번, 4번 안에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계약. 그렇지? 그럼 이 3번, 4번 안에는 그 자체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합의. 그렇지?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자인데 됐습니까? 무슨 권자인데? 취소권자인데 지금 사기 당했고 물건 샀단 말이지. 뭐 당해가지고? 사기 당해갖고 물건 샀다. 내가 지금 취득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물건 샀잖아요. 그러면 그거 취소하려면은 빨리 이제 물건 돌려주고 취소해야 되거든. 근데 그 내가 지금 사기 당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판다 하는 말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그렇지.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거지. 그걸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사기 당해갖고 물건 샀는데 그럼 그 빨리 물건 주고 취소하고 돈 받아야 되는데 그 물건을 취득한 권리를 취득한 물건을 권리라 하잖아요. 취득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렇지. 그 다음 강제 집행. 어? 근데 여기서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 하면은 2번, 5번. 다시 몇 번? 2번, 5번은 오직 누가 해야 되냐면은 취소권자만이 해야 됩니다.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근데 그 상대방이 나오면은 법정 추인이 안 된다. 무슨 방이? 자, 근데 특히 이제 2번을 가지고 하자. 2번은 취소권자가 있고, 2번은 지금 무슨 청구고? 이행청구지. 취소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됐습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다. 이행을 청구합니다. 이행을 청구하면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잖아. 그지? 그래서 그 2번과 5번은 꼭 기억한다. 무슨 방이 붙어 있으면 X. 상대방이 붙어 있으면 X고, 오직 누가 해야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지? 다시 돌아와서. 근데 만약에 요 취소권자가 채무자인데 이게 제한 능력자다 말이지.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 그럼 제한 능력자가 자기가 채무자인데 이행했습니다. 법정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역시 요 법정 추인도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뭐가 되고 난 뒤에?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이행을 해야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래서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추인이라는 말 붙어 있으면 당사자인 경우는 무조건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하여야 하고. 자, 그러면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당사자는 뭐가 되고 난 뒤에 빨리 정상. 무슨 상? 정상. 근데 요거는 일반 추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은 요거 잘 논다.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요거 설명하려고 했다.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요거. 요게 시험 문제다. 왜냐면 누구를 더 보완하니까 상대방. 그래서 요 취소권자가 자기가 무슨 권자인지도 모르고 취소권자는 자기가 취소권자인 줄 모르고 있고 무슨 방은 알고 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채무를 이행했다. 자기가 무슨 권자인 줄도 모르고 취소권자인 줄도 모르고 채무를 이행했다. 근데 무슨 방은 알고 있다. 상대방은 저 사람이 취소권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 했다? 이행하는 거 보니까 아, 뭐 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라고 무슨 방이 믿고 나면은 상대방이 믿고 나면은 누구를 더 보호한다? 빨리 상대방. 그래서 요거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짱짱짱. 다시 요 잘 된다.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당사자는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뭐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그럼 일반 추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근데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관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취소에서 나오면은 어디에서 나오면은 취소에서는 나오면은 뭐를 가지고 내냐? 뭐 법정 취인을 가지고 낸다. 무슨 취인? 법정 취인. 아까 무효에서는 아까 뭐 가지고 낸댔노? 어? 유동적 무효, 미확정 무효. 무슨 정무효? 유동적 무효, 미확정 무효. 취소에서 나오면 무슨 취인? 법정 취인. 그럼 아까 일반 취, 뭐, 취인이 취인, 취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취인할 수 있는 기간인데,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취인할 수 있음을,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언제 나왔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치? 그거 가지고. 법, 나오면 법정 추인. 그래? 자, 그 다음 192페이지. 무슨 행위 부관? 법률 행위 부관. 무슨 행위 부관? 법률 행위 부관. 그래? 여러분, 자, 무슨 행위 부관? 법률 행위 부관. 여러분, 법률 행위 부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조건과 기한이 있다. 예? 뭐 조건 기한 말고 많다. 뭐 철회권, 유보, 기타 등등 많은데 우리 민법 딱 몇 개? 두 개. 무슨 건? 조건과 기한. 그러면 앞으로 법률행위 부관, 조건, 기한 나오면은 뭐라는 단어가 나와 있냐면은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무슨 력? 효력. 무조건 무슨 력? 효력. 그지? 무슨 역? 효력. 다시 무슨 역? 효력. 다시 효력. 그럼 효력 반대가 뭐고? 승립이지. 그래서 부관 조건 기한에서 승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그지? 무슨 역과 관계 있다? 효력. 무슨 역? 효력.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 이런 효력 발생이 무슨 발생이? 효력 발생이 승립 나오면 안 된대 무조건. 그래서 부관 조건 기한은 뭐, 무슨 요건과 관계 있다? 효력. 이제 다음에 그 아무튼 이제 다음에 그 문제 풀이 할 때 중요하다. 뭐라는 단어가 만약 부관 조건 기한인데 뭐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그지? 어?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근데 이제 효력이 장래, 도래가 불확실. 어? 무슨 확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이걸 뭐? 조건. 기한은 장래, 도래가 뭐? 확실. 간단하잖아요. 항상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렇지. 기준. 불확실하면 무슨 건?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그 다음 장래는 과거는 조건 기한이 될 수 없다. 과거나 현재는 안 되고 항상 뭐 장래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얘 한번 들어가는데 됐습니까? 예.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조건 기한. 그렇지, 기한이지. 그렇지. 시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요. 받잖아요! 무슨 시? 무슨 시? 반드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뭐만 오면은? 그렇지. 비만 오면. 비가 오면 시계를 사주겠다. 시계 봤습니까? 못 봤어. 봤잖아요. 뭐만 오면은? 온다, 안 온다? 이번 달이 안 오면 다음 달, 다음 달 하면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안 오면 다음 달. 온다, 안 온다? 온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무슨 시? 무슨 시에? 반드시. 근데 내일 비가 오면 시계를 사주겠다 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걸 조건. 이렇게 하는 거지.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시험은 느낌 무조건 시험 떨어진다.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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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서 민법 시간에 배운 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다시
조건기한 빨리. 조건기한. 조건기한. 와. 강아지 죽으니까 무슨 시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뭐 기한이지. 근데 5년 안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이 집 내 집 죽였다 하면 조건기한? 조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걔 15년 정도 산다잖아요. 응? 걔는 한 살이 보통 한 7, 8년. 한 살이 됐다? 7살, 8살. 가장 활동. 두 살 될 때도 어떻게? 이제 개충기. 개충기, 그지? 여러분, 개, 강아지 있잖아요. 반려견 키워보면 한 살일 때가 제일 힘들다. 막 신기한 게 많거든. 잘 움직이고, 막, 물어 뜯기도 하고, 막, 개, 그죠? 반려견은 몇 살 때? 한 살, 그지? 한 살. 그냥 제일 힘들 때가 뭐, 한 7개월, 8개월 때에서 한 2년 될 때까지. 그냥, 왜? 힘이 남아 돌아가는 거지, 뭐. 개충기 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한 한 살 되었을 때 그 중학교 2학년하고 똑같거든. 막 미치는 거지. 우리 제일 힘들 때가 뭐가 제일 힘들 때는 어떨까? 아이들 키워보면은 사춘기, 그지? 뭐 중학교 2학년, 그지? 완전히 막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뭐 조건, 그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면은 보통 이게 부가는 그 작년에 아예 안 나왔고 작년에도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지? 이게 뭐 나와야 한 문제인데 이게 조금 이게 기준을 안 하고 느낌으로 하면 어렵다 이런다. 지금 됐습니까? 조건 기한? 그럼 이제 조건에 대해서 살피는데 여러분 조건은 좀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자, 그럼 아까 죠 기한은 확실, 조건은 뭐? 불확실한데 뭐와 관계가 있대노? 효력. 그지? 무슨요? 효력인데 불확실하면 무슨 건? 조건. 불확실하면 뭐? 조건인데 효력이 발생하는 거. 효력이 발생, 그럼 두 개죠. 발생 나오면 뭐가 있노? 발생이 있으면 뭐가 있냐고. 소멸. 그게 빨리 돼야지, 이제. 저번에 대리할 때 있잖아. 대리권 발생 나오면, 그 다음 뭐, 소멸. 소멸 나오면 뭐, 범위. 그 다음 제한. 이렇게 했잖아요. 자, 다시 불확실한, 효력이 불확실하면 뭐, 조건인데, 그럼 조건은 효력이 뭐, 불확실. 효력이 불확실한데, 효력이 발생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노? 빨리 소멸.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럼 딱 두 개밖에 없다. 정지 조건. 조건은 자 빨리 효력이 뭐 하는 거? 효력이 뭐? 발생. 효력이 뭐? 발생.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 이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아 이걸 못 찾는다. 이 선생님 미치는 거지. 거의 물어보면 99% 틀리거든. 간단하다. 뭐, 빨리, 뭐, 무슨 생? 발생, 뭐, 소멸. 발생을 다른 말로 생긴다. 다시 뭐? 뭐 한다? 생긴다. 무슨 다? 생긴다. 소멸은? 잃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정지 조건 하면은 뭐가 나와 있는 효력이 뭐 하는 거 빨리? 발생. 생긴다 됐습니까? 준다 한다 하겠다. 다시 끝 만약에 딱 이게 딱 면 나오면 조건인지 기한인지 빨리 가리고 만약 조건이면 둘 중에 한 개다. 정지 조건 아니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인데 기준 뭘 가지고 판단한다? 끝 스스로. 다시 긍정 준다 한다 하겠다. 금방 뭐래노? 준다 한다 하겠다. 생긴다 발생 나오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러면 해제 조건은 끝, 뭐, 소멸, 무효, 복귀. 다시 뭐, 소멸, 무효, 복귀. 그걸 소멸류. 발생류, 빨리. 발생류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소멸류는 해제 조건. 지금 됐습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대게. 그러면 소멸, 무효, 복귀. 이런 거 하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꼭 해야 된다. 조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그거부터 해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 얘 뜬다. 정지 조건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시계를 어떻게 하겠다? 사주겠다.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사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 아까 만약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됐습니까? 조건이라고 하면 정지 아니면 해제잖아요. 뭘 가지고 결정 안 됐노? 아까 스스로가 그 준다 한다 하겠다 주겠다 긍정으로 나오면 무슨 조건? 빨리 정지 조건. 발생 생긴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요런 거 가지고 기본적인 거 나온다 이게. 그때 뭐 사주겠다 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럼 앞에 조건이란 말이죠. 그지?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은, 자, 해제 조건은 그때 스스로 무효 소멸 복귀. 다시 뭐 무효 소멸 복귀 없었던 거로 한다 잃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다시 해제 조건은 때라. 무효 소멸 복귀 없다. 무효 소멸 복귀 없다 잃는다. 복귀한다. 돌려준다.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된다. 무슨 조건? 빨리 해제 조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시계를 주되. 뭐를 주되? 시계를 주되. 시험에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뺏는다 이러잖아요. 도로 돌려준다 이러니. 도로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그럼 복귀한다. 돌려준다. 이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진도 못 나가도 책 3분의 1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지?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주로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할부 매매. 무슨 매매? 할부 매매. 할부 매매를 이걸 소유권 유보 매매다. 이렇게 한다. 법률 용어로는 무슨 권 유보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같은 말 됐습니까? 자, 그럼 간다. 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팝니다. 요거 매도인, 요거 뭐, 매수인인데, 자, 물건을 파는데, 됐습니까? 뭐만 이전하고? 점유만 이전하고. 뭐만 이전하고? 점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냐면, 누가 가지고 있다? 빨리, 매도인. 10개월 할부 했단 말이지. 몇 개월 할부? 10개월 할부. 자, 언제 소유권 이전하노?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무슨 조건? 그렇지. 맞다. 오, 추합격. 와. 와. 다시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핵심 단어. 그렇지. 가르쳐 줬잖아요. 금방 스스로. 이전한다. 이전한다. 무슨 조건? 이전한다. 무슨 조건? 이전한다. 무슨 조건? 뭐를 가지고 결정한다. 빨리 서술어. 근데 말 안 듣는데, 이게 선생이 서술어 가지고 결정한다 했는데 그거는 안 듣고 다른 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이전한다 했잖아요. 이전한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뭐를?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됐습니까? 완납하면은 소유권 이전한다. 핵심 단어. 이전한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치. 아, 그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 이건 대금. 대금 완납을. 무슨 납을? 완납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그럼 요거, 여기에 해제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다면 시험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못 붙인데, 이 98%는. 막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해도, 딱 해갖고 물으면은, 왜? 기준이 없고, 만약에 개판이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때 줄 치고 외우면 안 되고, 무슨 템? 시스템, 기준. 다시 간다, 이게. 요거 잘 된다. 지금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잘 되냐면은,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나오면 요런 거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까먹부터. 하도 뭐, 해제 조건, 예, 그지? 자, 요거, 간다. 요 격지자의 승낙. 격지자 간의 승낙. 여러분,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다음에 하겠지만, 대화자는 바로 앞에 있는 거, 대화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무슨 자? 격지자. 그럼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 됐습니까? 요 세종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로 보낸다. 그럼 한 이틀 후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무슨 자? 격지자. 그럼 세종에 있는 사람이 그 전화로 하거든. 그럼 무슨 자? 대화자. 바로 답이 되잖아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적 개념? 시간적 개념. 이렇게 하거든. 자, 격지의 승낙은 이건 무슨 주의냐 하면은 발신주의. 저번에 했잖아요.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그 다음 사원총의 소집통지, 격지자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무슨 주의? 발신. 자, 그럼 좋다. 이런 계약에는 청약이 있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자, 대화자는 전부 다 도달주의다. 근데 격지자 계약은 됐습니까? 청약자 청약했습니다. 도달.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발신주의는 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간의 승낙, 사원총의 소집통지 다섯 개 외워야 된다고 그러나. 자, 근데 격지자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삐, 발신했을 때. 청약은 도달. 청약은 뭐 대화자든 격지자는 도달. 격지자의 승낙만 요건 무슨 주의다? 빨리. 발신주의. 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법은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은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이코로 변하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지. 절마저거는 가끔씩 보면 사이코로 변해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굉장히 교양적으로 잘 말 교양적으로 하면 교양적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 아, 교양적으로 하니까 계속 자더라. 선생님 맞습니다. 안 맞다 해도 맞습니다 선생님 계속 맞아요 막 이러니까 이제 하는 거지. 진짜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거든. 저도 그냥 편하게 그냥 아 이게 뭐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알든지 말든지 확 가면 좋은데 막 이게 또 하다 보면은 그게 승낙은 무슨 주의다? 와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은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은 좀 더 빨리 핵심 단어는 빨리 승립시키고 그러한 입법적 취지에서 격제인 승낙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 자 잠깐만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가 승리하냐면 계약이 승립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예? 아까 왜 발신주의를 취한대? 너 격제인 승낙은 빨리 그지? 그러면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그 다음에 기간 안에 들어가면은 관계없지만 기간 안에 뭐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와. 그렇지. 추가합격. 그렇게 하는 거지. 간단해. 기본 원리는 간단하거든. 끝이. 아까 뭐, 무효, 소멸, 없다, 복귀. 끝이. 서술여 가지고 결정한다 했잖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좀 제발 알아들어라. 서술여 가지고 한다 했잖아. 끝이 무효, 소멸, 없다, 무슨 주의.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저번에 우리 103조 하면서 했잖아요. 첩 하면서 끝내면서 준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줬다, 첩, 되는 거 먼저 주고,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끝내면서 준다,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먼저 주고 나중에 첩관계 끝내면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했잖아요. 거기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자 정지 조건은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먼저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럼 요거는 아까 좀 빨리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있었던 게 없다. 있었던 게 없다.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렇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말하게 부도달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한다. 이게 잘 나온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 또 한 개 더. 한 개 더. 됐습니까? 예, 한 개 다. 다음에 또 하잖아요. 또 하면 또 알아진다. 지금은 어리버리 해도. 아까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뭐 가지고 결정 안 됐노? 그렇지. 어우,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많이 기억할 필요 없다. 안 돼도. 다음에 또 하거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해지. 요거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못 붙인다. 형성권, 석자. 석자로 되어 있는 거, 해제권,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철회권, 거절권, 석자로 권권권 되어 있는 그걸 형성권이란다. 일방적인 권리. 형성권은 뭐,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못 붙인다. 예? 근데, 여러분, 나 다음에 하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했을 때 이행 착수 전까지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이행 착수 후에는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무슨 반? 위반. 계약에서 위반을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쓰거든. 그러면 여러분 위반을 하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은 해제권. 한쪽에서 위반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해제. 자, 여러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은 또 뭘 가지고 되냐면은 위반했을 때 언제 해제권이 발생하냐. 위반하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 OX, X. 그러면 우리 법은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 그래도 이행 안 하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 언제 해제권 발생한다? 무슨 수? 비로소. 그지? 다시.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있다.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OX, X.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 발생하지 않고 상당기간 최고 후에. 상당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상당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어?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 발생하고 또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해야 의사 표시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지. 다시 채무 불이행이 있다 바로 해제권 발생하지 않고 시점 정밀하게 정확하게 된다.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그래서 그거 보통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도 먼저 무슨 장 보내고 최고 장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내한테 내용 증명이 왔다는 말은 이제 소송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지. 한 번 더 항상 뭐 하고 확인하고 뭘 주고 기회 됐습니까? 그래도 이행 안 하면은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 발생하고 또 해제 이제 그때부터 해제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해제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최고하면서 뭐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너가 이행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해제합니다 해야 되는데 해제합니다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기준이 뭐고 그 자, 잘 봐라. 최고하면서 뭐하면서 최고하면서 뭐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은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국어다 국어. 뭐가 핵심 단어고 무슨 있다야. 다시 최고하면서 됐습니까? 상당기간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요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은, 어? 그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잘 봐라. 그럼 요 최고하면서 요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은, 너가 이행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핵심 단어. 잘 봐라. 좀 잘 집중해서 들어라지. 시험은 점수는 집중이에요. 집중. 점수는 무슨 중? 집중.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다섯 개 중에 한 개 딱 찍는 거. 찍어갖고도 맞는 거는 그것도 실력이다. 됐습니까? 최고함, 상당 기간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요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그 핵심 단어 하겠다가 쪽 핵심 단어지. 뭐 한 거로 하겠다.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해제하는 거로 뭐 하겠다.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은 내가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뭐 조건 붙일 수 있다. 잘 나온다. 그럼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하겠다. 하겠다 하면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 그렇지.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말이지. 하겠다 하니까 정지 조건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낸다. 요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못 붙인다.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빨리 아까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뭐 안 하면은 뭐 안 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어? 그 기간 안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 기간 내에 불이행을 이행 안 하면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뭐 한 거로 하겠다.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당연히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그게 핵심 단어다. 국어가 안 되면 미친다 이게. 그 기간 안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짱짱짱. 잘 나온다 이거. 다시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거로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즉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요거 잘 된다. 그다음에 아까 발신주의는 요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럼 아까 소유권 유부 매매는 이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외우면 안 된다. 요거는 요건 외우면은 못 맞춘다. 시험장에 가면 헷갈려 가지고. 요거는 아까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핵심 단어 이전한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완납을 정지 조건.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완납을 이전한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요거는 먼저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핵심 단어. 없다. 없었던 거로 한다. 발신이 없었던 거로 계약은 승립하지 않은 거로 한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하는 거. 요거는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 뭐 한 것으로 하겠다?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 하겠다.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 무슨 조건? 한 것으로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지금 됐습니까? 나온 거 세 개. 그럼 또 요거 잘 나온다. 해제해지는 원래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